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자,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개발 툴을 세팅을 할 건데요. 자, 개발 툴은 그 제트브레인사에서 나온 웹스톰을 쓸 거거든요. 자, 보시면 브라우저로 여기 보시면 예, 제트브레인닷컴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예, 제트브레인닷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아마 책에도 제가 이제 단 예, 뒷장 정도에 예, 그 개발 환경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설명이 나온 툴이긴 한데요. 자, 첫 시간이고 하니까 일단 이걸 먼저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좀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마트 ID 앤드 코드 에디터 뭐 이렇게 나오죠. 예,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라고 있죠. 예, 자,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웹스톰이 이렇게 바로 예, 링크가 표시되는데요. 자, 이제 뭐 이게 이제 유료 툴이긴 한데요. 예, 이제 뭐 정책이 있어요. 예, 개인 사용자용은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오픈 소스 라이센스도 있고, 뭐 학생 라이센스도 있고 그래요. 뭐 다양한 라이센스가 존재하는데. 일단 한 달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이후로도 사용은 되는데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자바스크립트 이제 제 수업 시간은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죠. 프로그램 환경에서는요. HTML5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 관련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물론 이제 공개용 툴도 있어요. 사실 뭐그 노트패드나 그 간단한 그런 에디트 플러스 같은 거 써도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웹스톰 같은 경우는 공짜는 아니지만 나름 저렴하고 그리고 자동 완성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더좀 깊이 이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부가 기능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나름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지금까지 나온 툴 중에는 가장 잘 최적화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노드.js 같은 개발 플랫폼 같은 걸 사용할 때는 그 웹스톰이 그 아예 그냥 툴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보면 뭐 앵글러.js라든지 뭐그 리콰이어.js라든지 뭐 백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jQuery 그런 엔진이나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툴 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줘요. 자, 아무튼 이 프리트라이얼을 클릭하시고 예. 그러면 운영체대별로 다 있거든요. 윈도우, 리눅스, 맥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실습 예. 저는 수업은 지금 맥 환경에서 하는데요. 뭐 윈도우 환경에서도요. UI가 똑같으니까 뭐 따라하시기에 예. 별다른 무리는 없으시라 예. 믿습니다. 자, 일단 설치를 하시고요. 다운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고, 처음 실행을 딱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켜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툴은 프로젝트 세팅하고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웹스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을 올리고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법이, 자기가 이제 작업할,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아무 디렉토리나. 그리고 오픈 디렉토리 하셔가지고 그 폴더를 여세요. 폴더를 여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자, 예, 저는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사이즈가 자, 이와 같이 예, 튜토리얼 폴더라고 이렇게 나오고 예. 자, 이와 같이 딱 이제 화면이 로딩이 돼요. 좀 사이즈 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수업이니까 1이라고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폴더를 추가하려면 new 한 다음에 예, 디렉토리 하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HTML 파일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new 하시고 HTML 하시고 이런 식으로 파일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런 식의 예, 기능들을 쓰시면 돼요.
지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툴 세팅은 뭐 이게 전부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강, HTML과 CSS. 뭐 아시는 분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보면 HTML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요. 특히나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보면. 다른 것들은 참 취미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일이 되거나 취미가 되거나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취미로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스키 탔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뭐 흔한 예로 뭐 그렇게 뭐 기술적인 것은 뭐 전자 이렇게 회로 동호회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아니면 뭐 RC카라든지 뭐 다른 것 동호회들이 많은데, 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취미로 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보면 이제 이쪽 업이 아니면서 그나마 이제 프로그램 비슷한 걸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예, 이런 태그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엑셀 같은 것도 있긴 하죠. 예.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꼭그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취미를 위해서 하면서 그런 문화 같은 게또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HTML 파일은 아마 좀 그나마 프로그램 쪽이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긴 하죠. 근데 반면에 이걸 좀 약간 고급 사용하는 게 이제 CSS인데 이쪽은 사실, 예, 실제 보면 개발자분들도, 예,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거에 뭐 역사까지는 좀 그렇지 거창하지만, 예, 이것도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정도에 거의 초에 나왔으니까요. 90년대 초에 나왔으니까. 뭐 나름 이것도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쭉 그동안 쓰인 것들, 예, 뭐 시대별로 뭐가 쓰였나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예,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하고, 예, 전체적으로, 예, 쭉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HTML 문서. HTML 문서의 이제 기본 모양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이제 헤더라는 걸 먼저 선언을 하고요. 자, 헤더라는 걸 먼저 선언을 하고요. 자, HTML로, 예, 이렇게 전체를 다 하나 감싸죠. 예, 전체를 하나 감싸고 그리고 헤더라고 이렇게 감싸고요. 자,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이제 헤더가, 예, 종속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안에 똑같이, 예, 바디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걸 이제 트리 구조라고 하죠. 예. 그리고 더 이제 위에 모양이 이제 도큐먼트. 예.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HTML 파일이 되겠죠. 예.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보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딱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뿌리고 쭉쭉쭉 가지로 퍼져나가 이제 간단한 트리 모양이 되죠. 자, 보시면 이걸 이제 정의를 할때 굳이 이제 분류상으로 하면, 예, HTML은 XML이라는 게 있어요. XML의 특수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죠. 뭐의 특수한 변형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HTML은 XML이 나오고 나서 나온 거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약간 묘한 게, XML보다 HTML이 더 먼저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 HTML은 이제 전체적인 걸 이제 다 포함시키는 그런 규약이고, HTML은 그 XML의 어떤 한 특수한 형태다. 근데 나온 것은 HTML이 더 먼저 나오긴 했다. 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나와서 이제 자기 부모를 만든 거죠. 자기가 딱 나왔는데, 나의 근본이 없네. 그럼 내가 내 부모도 만들어야지. 뭐 약간 좀, 예, 약간 좀 아이러니한, 예, 그런 형태이긴 한데,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예, XML, 예, 문법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크게 보시면요. 자, 예. 자,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쓰이는 양식을 보면, 자, 태그 이름이라는 게 오고요. 자, 예, 보시면 이 태그 이름이라는 게, 자, 이 태그 이름이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대표적인 태그 속성은 뭐 p 태그라든지, 예,
뭐, 그 A 태그, 예. 뭐 DIV 태그, 예. 등등 있죠. DIV 태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닫히는 태그거든요. 닫히는 태그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린 태그, 이 사이에 실제로 이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요. 예. 내용은 되게 이제 텍스트죠. 예. 이런 여기 이제 텍스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열린 태그 중간에 속성들이 들어가요. 이제 뭐 대표적인 속성은 뭐 소스라든지 예, 그런 것들 있죠. 예, 이후에 설명을 할 건데요. 예, 소스라든지 그런 속성들이 있고요. 자, 예. 자, 예, 아까 말했던 그 태그 속성들 보면, 예. 자, 뭐 크게 보면 예, H1, DIV, B태그, A태그, 뭐 스크립트 태그, 스타일 태그 이런 식, 예, 태그들이 오는데요.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예. 자, 이건 실제로 보면 예, 이제 예, 이렇게 나누면 이쪽은 이제 되게 이제 바디 부분에 오는 태그들이죠. 바디 부분에 와서 실제로 예. 뭐 텍스트를 표시한다든지 우리 눈에 딱 보이는 부분. 예.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되게 예. 여기에 이제 예. 자바스크립트나 예. CSS 예. 그런 문법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태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바디뿐만 아니라 헤더에 많이 오죠. 헤더. 예. 헤더에 많이 오는 것들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좀 약간 되게 보면 태그가 열린 태그, 닫힌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들은 보면 그냥 예를 들면 딱 태그 하나로 딱 끝나버리는 태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네. B, 아,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냥 그 아까 같은 경우는 보면 열린 태그 그리고 나서 닫힌 태그가 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태그 하나로 끝나버리는 예, 그런 태그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예, 그제 교재에는 BR 태그는 많이 안 쓰고요. 요즘에는 많이 안 쓰죠. 예. 자, 예전에 많이 쓰였던 거고요. 예, 되게 지금까지 이제 많이 쓰인 것은 인프 태그하고 예, 이미지 태그를 많이 쓰죠. 예. 자, 속성인데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속성인데. 자, 되게 이제 속성은 크게 이제 뭐, 예. 예, 굳이 이제 나누자면 한세 가지 부류 정도로 나눴어요. 자, 속성을 나누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자, 이제, 예, 좀이 뒤에 배울 건데요. 예, 그 어떤 특정한 그 엘리먼트들, 예, 그 둠 엘리먼트들을 찾기 위한 이게 그 트리고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엘리먼트들을 찾을 때그 식별자로 쓰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네임은 거의 이제 요즘엔 안 쓰이는 추세고요. 되게 이제 이걸 많이 쓰죠. 크래스하고 아이디를 많이 쓰는데 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유일한 걸 식별할 때 그러니까 이건 그 예를 들면 문서 전체에 딱 하나만 쓸 거다. 딱 하나. 만 쓰는 식별자다 할때 아이디를 쓰고요. 이 크래스 같은 경우는 다수를 쓸 때, 예를 들면 뭐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류별로 묶을 때, 크래스라는 게 원래 이제 어떤 그뭐 RPG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군을 나눌 때 크래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전사 크래스, 마법사 크래스, 힐러 크래스 뭐 그런 식으로 하죠. 부류로 만들 때 쓰고요. 아이디는 딱 하나 뭐. 내가 이제 플레이어 아이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때 쓰죠. 하나를 표현할 때는 아이디, 여러 개를 할 때는 크래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쓰는 방법도 있죠. 예, 그꼭 여러 개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 개일 수도 있고 하나가 차후에 하나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크래스를 쓰시는 게더 좋죠. 식별을 할 때. 자, 그리고 이제 그 외부 파일이나 어떤 하이퍼링크를 표시할 때 쓰는 속성이에요. 소스라든지 소스는 되게 이제 스크립트 태그에서 많이 쓰고요. hrf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 그 링크 태그라는 게 있고요. 또 a 태그가 있어요. 하이퍼링크 표시하는 네. 그때 이제 쓰고요. 자 그리고 이런 네.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스타일 태그도 있었잖아요. 스타일 태그는 css를 이제 그 문법을 집어넣을 때 쓰는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일 태그라고
아예 예, 그 CSS 속성에서 직접 넣는 것들을 갖다가 태그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스타일 속성 안에 이와 같이 이제 따옴표라든지 따옴표 같은 이런 걸로 묶고 이 안에 CSS 문법을 쓰는 게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CSS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그냥 태그 안에다 넣어버릴 때 속성으로서 그럴 때 이제 스타일 속성을 쓰죠. 그래서 스타일은 속성도 있고 태그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자, p 태그하고 h 태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의 그웹 초창기 때 나왔던 태그들이죠. 그러니까 그 h 태그 때는 말 그대로 이제 헤드라인의 약자죠. 헤딩의 약자고요. 그리고 p는 이제 파라그래프의 약자죠. 그 문단의 약자죠. 그래서 대개 이제 헤드라인은 H 태그들로 하고 그 밑에 이제 문장들은 P 태그로 묶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아주 이제 단순한 형태였죠. 원시적인 형태. 그리고 이때는 뭐 CSS라든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폰트 사이즈라든지 뭐 폰트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뭐 따로 결정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H1에서 6까지 해서 6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이 제일 큰 거고요. 1이 제일 큰 거고, 자, 이와 같이 1이 제일 큰게 되고요. 그리고 6이면 아주 작게 되죠. 안과 시력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이상은 없죠. 이런 식으로 글씨 크기를 조정하고, 이제 p 태그는 따로 문장에 맞는 그런 이제 사이즈를 이 사이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실제 이제 문장을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이건 뭐말 그대로 이제 정적인 텍스트죠. 그러니까 사실 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로 작성하는 거별 차이가 없죠. 그 대신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제 운영 체제나 이제 플랫폼에 상관없이 볼수 있는 뷰어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유용했었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많죠. 뭐 대표적으로 PDF 파일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시초는 이랬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동적으로 나온 그런 개념들이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죠. 자, 뭐 HTML도 약자가 하이퍼링크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죠. 그와 같이 하이퍼링크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죠. 초창기 때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지가 서로 링크가 되니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다이나믹하게 볼 수가 있었죠. 사실 뭐 알고 보면 작은 개념에서 이제 큰게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예로 보면요.